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비쌌던 배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부들은 여전히 예년보다 비싼 배추 가격에 김치 담그기가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상기온과 산지수집상의 매점 매석 등 배춧값 폭등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왔지만 산지에서 500원 하는 배추를 왜 소비자는 15,000원이나 주고 구입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PD수첩은 배춧값 폭등을 야기한 주범인 대한민국 유통구조를 취재했습니다. 배춧값 폭등이 정점에 달한 지난 10월 5일. 서울시는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했다. 질서 지키시고 배추 한방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싼 배추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설 만큼 배추값은 폭등했다. 너무 비싸죠. 아주 말할 수도 없이 비싸니까. 가게 문도 닫게 생겼어 지금. 왜요? 너무 비싸갖고 야채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도 어떻게 먹어야지. 김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유통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널뛰기를 거듭하는 배추값에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그 화살은 유통업체로 돌아갔다. 유통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뭐 잘못됐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줄일 단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농민이 들고 와서 소비자한테 갖다 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그냥 경매에다가 노래 한 번 더 부르면 천 원, 이천 원 올라오고. 1200억이 경매만 주고 수수료 들어오는데 그거 포기하겠어요? 아, 저 재벌들 돈 많이 벌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재벌들 나름대로 또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고용도 창출해야 되고 사회 기여도 해야 되듯이 우리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값은 올랐지만 이익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번 대란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유통업계의 대답이다. 배추값 폭등 대란.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해발 700m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의 고랭 집안. 지난 여름에 파종한 배추를 수확할 시기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 농민들은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안 살 수밖에 없는 농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보긴 처음이에요. 아, 올해 배추값이 좋으니 정부에서 한 일주일 열흘째 지금 계속 매수금 나오잖아. 없을 땐 그렇게 안 나와요. 배추 이 밭에 노타리 칠 땐 그냥 한번 슬쩍 배추 노타리 친다 한번 슬쩍 나오고 말아. 내가 이래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다 짱크네 빼고 민마다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손해 보셨죠. 그렇죠. 너무 잘 손해는 돼서. 손해 봤죠. 작년 가을 같은 해는 아주 밭에서 그냥 상인들이 다 내빌고 갔거든. 이따가 이제 다시 간혹 잘 자란 배추밭이 있다고 해도 수확을 앞둔 배추는 농민들의 몫이 아니다. 지금 와서 뭐 12,000원에서 뭐 15,000원이가니 어쩌니 그런데 우린 실제 이거 300원씩 팔았어도 지금 그 사람들 보고 뭐 야 돈 좀 더 주고 가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고랭지 배추값 폭등에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른 사람은 현지에서 배추를 모아 유통시키는 산지 수집상들이다. 장사꾼 이제 미리 예측을 자리 갖고 아 올르고 타 갖고 그 산 사람 추석 한 20일 전부터 그때부터 산 사람은 큰 돈을 벌고 그때 안 살고 밑가 그냥 내려가 버린 사람은 밑가 버리고 아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8,600만 원 사갖고 그 돈 3,600만 원 건졌다는 게라 다 꿀통 들어와 버려갖고 추석 이후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고랭지 배추밭은 한순간에 노다지를 캐는 금밭이 됐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다. 산지 수집상의 관리하에 고용된 인부들이 배추를 수확한다. 산지 수집상들은 이미 한 달 전에 배추밭을 넘겨받아 비료와 농약을 주며 키웠다고 한다. 다 사갖고 있어. 비료 한 포대 주는데 2,500원 쓰게. 농약 한 포 치는데 뭐라면 그 한 마리 치는데 20만 원, 22만 원 쓰게. 상인들이 그거 주는지는 모를 거야. 다 이게 이것이 이게 한 200평당 올해 같은 때는 200평당 한 관리비만 120만 원 들어.
농부들은 왜 자신의 밭에서 키운 배추를 채 여물기도 전에 밭대기로 넘겨버리는 것일까? 그냥 근데 그렇게 밭대기로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직접 안 파시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잔금을, 성금을 받아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전부 뜯어가 갈 수도 없죠. 시중 시장에. 그 사람들은 그 적군하고 모든 걸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함하면 그 사람이 작업을 해가 실어 올려 보내주고 이러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작업을 못 해가지고. 배추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들이 늘면서 바빠진 이들은 산지 수집상들. 배추가 폭등이 정점에 달했던 10월 초 겨울 배추의 70%를 생산한다는 전남 해남을 찾았다. 수십 년째 배추만 수집 유통시킨 산지 수집상에게도 올해 배추값은 놀랍기만 하다. 20년 30년 만에 한 번 얼똥말똥. 20년 30년 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저씨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생기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지? 한 번 이래 버리고 몰라 그러는데 난리 떠들고 난리를 하고 그래. 팔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이래 설라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배추는 이 야채는 있잖아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다 저 카지노 가면 도박하고 똑같아. 야야 저 도루시 꾸땡을 하는 거고. 도루시 꾸땡은 하다가 돈 다 잃잖아요. 그럼 아빠, 돈 땄는 놈이 갱팽을 준단 말이야. 택시 타고 가라고. 이건 갱팽도 없어. 맞아 이건 갱팽도 없다니까. 진짜로.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원래. 산지 수집상 최 씨가 농민들과 밭대기 계약을 한 것은 지난 8월.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이 동네 거를 이 동네 거를 해줄게. 이 동네 거 이왕이면. 그렇죠 뭐. 이거요. 1,700평에다가 45,900원씩. 45를 곱해보라고요. 330제곱미터당 45만 원에 계약을 했지만 배추가 폭등 이후 배추밭의 가격은 두 배로 뛰었다. 농가들이 먼저 올려달라 그러니까 실리가 비싸니까 농가들도 같이 먹고 살다고 달라드는데 할 수 없어. 같이 먹고 살라고 달라드는데 내가 너 계산이 있으니까 올려주지. 나도 계약 날짜가. 최 씨를 비롯한 산지 수집상의 대부분이 계약 당시에 이미 가을 배추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벌써 다 예견 됐습니다. 김장철까지 시세가 난다라고 저희들은 예견 다 됐어요. 자기들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8월 1일 날 해남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8월 5일 날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내보다 얼마 더 늦어요. 왜 정부는 그 내보다 더 늦냐고. 컴퓨터가 나는 컴퓨터도 살 줄 몰라요. 하지만 정부는 앉아서 컴퓨터하고 볼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 못 해요. 지난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의 시장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는 농업예측에서 배추값을 언급했다. 준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면서 배추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으리라 예측했다.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상기후가 엄청 심했어요.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겨울이고요. 네, 그때 저희가 제기한 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하반기 수확기에 이제 농산물값 폭등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뭐 농식품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별 피해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넘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배추값이 막 폭등하니까 이상기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 4일에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배추값 폭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예. 그 지금 장관께서는 배추 가격이 좀 이상하다, 급등할 것이다 보고를 처음에 언제 받으셨어요? 배추 가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추석 전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추석 전입니까, 뭡니까? 추석 전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라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충분히 매년 대풀이 되는 이상기후. 최근에 와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러나 저희는 이번 여러 가지 국공산물의 고급 안정을 결코 기호탄만으로 돌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 배추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160톤의 중국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중국 배추가 들어왔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응은 영시원치 않았다. 저건 비가 가도 와갖고 안이 전부 냄새가 나요. 저런 건 김치 담아봐야 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문적인 이런 상식을 갖고 있고 소비자는 모르니까 가져가서 저걸 가서 막 김치 담았다는 큰 게 뭡니까? 지난 보름간 수입된 중국 배추의 양은 3,800톤. 김장 배추 출하를 앞둔 해남에서는 중국 배추 수입으로 인한 배추값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들은 한 3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네 결론적으로 농가를 살리려고 하면은 뭐 수입을 해가 어쩌고 이래 보면은 농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시세가 내리면 맹 농가들은 우리가 올려준 만큼 다 까내라 줘야 돼요. 계약서를 다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저희도 그 배추 한 포기에 한 1,000원대나 이렇게 유지 계속 해주면은 농사 짓는데도 좋죠. 산지 가격으로. 예, 산지 가격 한 포기에 1,000원 정도만 가주면 진짜 농민들이 우고 농사 짓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거죠? 예, 금년 처음이지요. 거의 없었지요. 땀 흘려 농사 짓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부가 자진해서 농사를 포기하고 밭대기로 밭을 넘겨버린다는 건 그동안 배추값이 농사를 지을 최소한의 값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영 PD,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을 했단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네, 아시다시피 배춧값 폭등의 첫 번째 원인은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만 탓하기에는 이번 배춧값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전문가들은 배춧값 폭등의 원인은 낙후된 유통구조가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포함해 전국에는 32개 공영도매시장들에 똑같이 적용되는 경매제도의 문제점과 경매 비리에 관해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수산물 물류의 중심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계속되는 배추값 고공 행진은 가락시장 상인들에게도 부담이었다. 이상기후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올라버린 배추값에 대해 상인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따로 있었다. 가락시장에서 시세가 비싸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물건을 하나밖에 없는 살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서로 가지러 가는 거야, 그걸.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배추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경매는 등록을 마친 별도의 상인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데 이들을 중도매인이라고 부른다. 중도매인이 부른 입찰가가 사실상 배추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배추가 폭등 당시 이 중도 매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소비가 많이 안 될 때는 소비는 중도 매인도 소비를 많이 보거든요. 손해를 또 사람들은 비싸니까 돈 많이 버신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절대 그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밭에서 수집상들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남겠지. 우리 지금 한차 팔고 나면 지금 물건값이 2,500만 원 되는데 그거 뭐 밭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 주고 샀겠어요 한 차에? 여기서는 돈이 남지를 안 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이 넘는데도 돈을 번 사람이 없다는 기이한 유통구조. 그 중심에 배추의 가격을 결정하는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이 있었다. 생산자가 수확한 배추를 모아 도매시장 법인에게 맡기면 법인의 경매사가 경매를 연다. 이 경매에서 중도매인이 배추를 낙찰받으면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는데 배추의 가격을 좌우하는 도매 가격이 경매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경매라는 별도의 과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자는 취지였다. 과거 중간상들이 판매가를 속이거나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떼고 주는 일명 칼질이 급증하자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경매를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농가의 구조가, 농민 구조가 영세합니다. 이제 규모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자꾸 영세하다 보니까 교섭력이 이제 좀 약하겠죠. 상인이 이제 정보와 뭐 자금력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쥐고 있는 상태니까 뭐 가격을 갖다 이제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뭐 조작을 한다거나 대금을 이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떼먹고 뭐 그런다거나 그런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민을 대신해서 마케팅, 판매 업무를 하는 조직, 그 도매시장 법인을 만들라고 했고요. 그 도매시장 법인이 최대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참지,
경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1994년 정부는 공영 도매 시장에서 중간 도매상인, 즉 중매인의 도매 행위를 금지했다. 오직 경매를 통해서만 농산물을 거래하라는 것이었다. 중매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진통을 거쳤지만 그 후 경매제는 공영 도매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거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도 장사꾼인 지정 도매. 전문가들은 경매 제도가 투명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속성상 가격 안정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는 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경매 제도는 이제 아까 말한 불특정 다수의 거래거든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 산지에서 올리면 도매시장 법인한테 올리면 이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 사는 거예요. 그럼 중도매인은 무조건 싸다고 많이 사고 비싸다고 적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납품을 하거나 음식점에 또는 소매상이 있으면 꼭 거래하는 양만큼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거래가 끊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양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매시장의 물량이 조금만 적게 들어오면 가격이 천장을 치는 이유가 물량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래선이 끊어지니까. 그죠? 무조건 사야 되는 거. 만약 물량이 조금만 더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매예요. 수요가 많은 배추 같은 경우 공급에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복잡한 유통 단계도 문제라고 한다. 유통 마진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게. 자, 왜 유통 마진이 자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이 생산자야. 나한테 바로 올렸어. 그럼 내가 롯데마트면 롯데마트에 그냥 일반 마트면 일반 마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갖고 와서 나한테 갖고 와서 바로 그리 보내. 그럼 유통 마진이 몇 단계입니까? 한 단계, 두 단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매를 했어요. 야, 경매장 차에다 실어. 실어갖고 경매장 와서 내려. 경매를 해. 뒤에다 실어. 점포로 가. 점포에다 실어갖고 그리 또 바깥에 차에 또 실어. 그것만 몇 단계입니까? 그것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최하 7단계 갑니다. 중간 마진이 또 있으니까. 직판장 가는 데는 직판장에도 또 중간 가니까 그 갖고 간 사람 거기서 또 마진 있고 최하로 7단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하루 거래 물량은 7,400톤. 이 중 대부분이 경매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농산물들로 이 상품들을 경매장으로 옮기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든다. 또 경매를 하고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를 주관한 도매시장 법인에게 거래 금액의 최고 7%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크든 작든 비용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도매시장이 지금 5개 법인이 있는데 금년에 매출이 6천억이 넘습니다. 전부 다. 자, 6천억이면요. 수수료가 4%입니다. 4,6,24, 240억입니다. 수수료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락시장의 도매시장 법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은 148억 원에 달한다.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뭐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한 평균 단기 순이익이 한 법인마다 틀리는데요.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 수익은 법인마다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배당금을 굉장히 많이 책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배당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 일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배당해서 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6개 도매시장 법인은 농협을 제외하고는 민간 사기업이다. 이들 법인의 대주주는 일부 대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추 거래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 도매시장 법인은 이번 배추값 폭등으로 수수료 이득을 꽤 챙겼다고 한다. 배추가 제일 많이 벌었다고 볼 수가 있죠. 배추, 파, 올해 무 다 올라가니까 김장에 들어간 음식은 배추가 나고 있으니까. 배추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은 좀 버셨습니까? 그것은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전혀 뭐 그거는 제가 대답할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가격이 급등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수수료. 아, 그런 건 있겠지만 그 대신 물량이 적어지니까 꼭 저희들이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뭐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다 뭐 안 하겠습니까? 누가 뭐 보면은 아, 어디 누군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고요. 아, 법인 같은 데야 뭐 물량 적어갖고 시세만 많이 나오고 10대 받으나 골치 아프게 100대 받을 거 없이 10대 받아버리면 그 수수료 이상 나오죠. 운임 작업비도 안 나오는 거 100대 받으면 뭐합니까? 3천만 원 하는 거 몇 대 받은 게 신간 편하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작년 거래 금액은 2조 8천억 원. 전국 공영 도매시장 거래 금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거나 크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락시장으로 와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지방은 물량이 부족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사갖고 가죠. 이걸 전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지 수집상들이 비싼 값을 받기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선호하면서 모든 농산물이 서울로 모이고 있다. 산지에서 난 신선한 채소가 서너 시간을 달려 서울로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충북 제천. 충북 제천. 제천까지 내려가요? 네. 제천농협 공판장 옆에 상호 있잖아요, 차에. 조금씩 들어오긴 해도요. 그래 많이 안 들어와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주, 원주. 이거 다 어디다 가져가신 거예요? 200만이면 꽤 많은데. 평천농수산물시장. 평천농, 안양 평천농수산물시장. 거기 가서 또 파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에 가지는? 거기가 우리가 팔면 2만 6천 원 팔아야 되지. 2만 4천 원이니까 한 2천 원 남지. 이제 천 원 남은 거지. 이제 천 원 경비하고 천 원 남지. 이제. 이 농산물을 지방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려면 현지 경매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매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일도 많다고 했다. 그럴수록 소비자의 부담은 커진다. 산지에서 이제 뭐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거의 다 가락동으로 다 올라와 이쪽으로다가 네.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재경매 말고 이제 재경매 식으로다가 수수료를 또 재경매 수수료를 붙이지. 지방에서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죠? 13%가 되는 거네, 수수료만. 그렇지, 수수료 13%지. 여기 국내 1인 먹어야지. 지방 국내 1인 먹어야지. 지방 국내에 또 다시 또 지방에 마트나 야채가게로 또 가잖아. 나머지 만 원짜리로 따져도 뭐 다섯 단계면 뭐 막 양식적으로 따져갖고 천 원씩만 붙여도 15,000원이 되는 거면 그치.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알고 보니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이 씨로부터 2,4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올해 7월 경매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대의 물건을 허위 상장하는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유통 비리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만 33명. 이들 가운데는 도매시장 법인에 고용돼 경매를 주관하는 경매사 4명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경매사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매가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왜 그런 비리를 저지르시는 거예요? 그건 비리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비리가 아닌데 비리라고 합니다. 수익비리를 놓고 경매사에 낙찰가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경매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전자경매 시스템 하에서도 낙찰가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그냥 경매사가 노래 한 번 더 부르면 천 원, 이천 원 올라오고. 자, 경매를 딱 하면 응찰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무님이나 상무님이 산지에 나가서 이 물건을 다른 청과 들어가는 걸 뺏어갖고 왔어. 이제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 하니까 2만 원 나왔어. 안 된다 이거야. 2만 2천 원, 2만 3천 원 뭐 유도경매 해갖고서는 어? 올려붙여갖고 2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 돼버리는 거야 말이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현재 경매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에게 경매가 조작에 대해 물었다. 경매사 입장에서 말은 그렇게 하되 다 솔직히 말해서 경매를 하다 보면 자기 낙찰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공인이 말하는 원하는 낙찰가를 하다 보니까 경매사가 혹해서 또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같이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매 제도 이외의 유통 방법은 없는 것일까?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강서 도매시장은 6년 전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했다. 자금과 유통 능력이 있는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집한 농산물을 소매상에게 판매한다. 시장 도매인제는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이 하던 경매 과정을 빼고 시장 도매인이라는 이름의 중간상이 직접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해 유통의 단계를 줄였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좀 싸. 그 경매가보다 우리가 조금 덜 받으니까. 에? 덜 받아도 생산자나 수집장한테는 그보다 좀 높이 나가면서 소비자한테는 덜 가는 거죠. 100원을 받을 걸 50원을 우리가 덜 받으니까 공급에. 생산자와 상인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크지 않다는 장점과 더불어 유통시간 단축도 주목할 만하다. 산지에서 올라온 배추들이 경매제 시장에서 경매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동안 시장 도매인제 시장에서는 벌써 배추가 거래되고 있다. 신선함이 생명인 농산물에 있어서 유통시간의 단축은 싼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식당. 식당으로. 예, 예.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매 중간 도매 안 섞이고 바로. 아무래도 고치질 않으니까 직접 사니까 싸겠죠. 상품도 좋고 바로 사니까. 경매제와 시장 도매인제를 함께 운영하는 강서 청과시장에서 두 시장의 거래 물량은 비슷하지만 거래 금액은 시장 도매인제 시장이 오히려 앞섰다. 우리 강서도매시장이 한 6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대략 그중에서 2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시장 이들의 물량 즉 이들의 가격이 전국에서 몇인지 압니까? 다른 도매시장 전체하고 딱 비교했을 때 4위 됩니다. 4위. 6년 만에요? 네. 생산자들 바보 아닙니다. 나쁘게 주거나 칼질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부도덕하게 하거나 부정확하게 한다면 오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생산자들이 일로 많이 오고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그만큼 생산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경매제 시장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장 도매인 제도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을 고치자면 그러한 어떤 시장 간의 이격이 생겨야 되고 또한 출입문이 분리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 30 이제 강서 도매시장을 뺀 나머지 31개 도매시장에서 현재 도매시장 구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죠. 거의 지금 엄청나게 도매시장이 과밀되고 좁고 지금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기존 건물들이 다 있는데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요.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법상으로는 어떤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매를 하지 않고 유통 과정을 줄여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든다. 이게 시장 도매인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확대되면 이번 배추값 폭등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까? 시장 도매인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시장 도매인의 유통 능력이나 대금 결제 능력이 확실치 않다면 생산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독점인 만큼 현재 경매제가 독점하고 있는 가격 결정 기능을 줄이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 폭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배춧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상기후를 꼽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올해 이상기후로 채소 수확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문재 아나운서, 일본도 채소값이 올랐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배춧값 폭등처럼 채소값이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안정적인 채소 가격을 유지하는 비결에는 농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직거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채소 가격을 움직이는 숨은 힘, 직거래 매장을 취재했습니다.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의 한 마을. 이곳 농민들이 직접 만든 생산자 직판장의 개장 첫날.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농가から 뭐 직접 그런데 やっぱり 네. 안심, 안전. そんな感じかな. 뭐 야채 싸고 신선한 거를 기대してます.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은 이곳 이바라키현에서 20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는 15,000여 개의 생산자 직판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 최초의 생산자 직판장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미즈호 직판장 2호점. 개장 첫날이지만 인근 주민은 물론 도시에서 차를 몰아 먼 길을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 아저씨가 야채를 맞췄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나요? 대략 40분 정도. 매일 아침 생산자는 자신의 채소를 직접 요리해와 손님들에게 시식을 권한다. 시식은 곧 구매로 이어진다. 오시니까? 오시네. 오시요? 이바라기 시식하다. 시식가 됐어요. 레인콘 뭐 샤키샤키시대. 아지미시대. 응. 니테였다から 아지미시대食べました. 오시카타. 葉っぱが ついてんから 都会では 葉っぱの ついたのってないでしょ. これを漬物にすると美味しい. 문을 연 지 서너 시간 만에 채소들은 거의 다 팔렸다. 최근 일본에도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값이 오르면서 적당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채소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카이の方は 値段上がってます. めちゃくちゃ上がってます. 특히 네기なんて この前 1本 150円. ここは 3本 150円ですけど 도카이で 1本 150円で びっくりしちゃった. こんなに上がったのか. 채소값이 매일 변하는 도시와 달리 1년 내내 똑같은 채소값을 유지하는 것은 이 직판장 농부들의 전략이다. 최근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양배추 하나의 가격은 230엔으로 시세가 올랐다고 가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변치 않는 가격의 비밀은 이곳 채소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있다. 10년째 채소 농사를 함께 짓고 있는 카도아키 씨 부부는 올해 수확한 배추의 가격을 150엔으로 결정했다. 고래 내장 이쿠라는 게 있어 가지고 150엔. 각사에 150엔에 기막되는 게 있어. 아, 저거 뭐야? 아니, 미즈호가 생산자가 내장 기메는데 못 가스겠다는 건데. 아, 고지문제 찍겠다는 거야. 나지 150엔 시작이고. 뭐, 아니, 이런 거 케이스도 考えたり. 뭐, 테마도 考えた 때에 再生産이 될 ような 가격 設定 してるんで. 생산자인 농부는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포장, 운송까지 도맡았다. 농가 근처에 매장이 있어 인건비나 유통비는 따로 들지 않는다. 교주에서 무대마시카네. 무대마시요. 지난번에 이거 요리도 사람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좀 무대마시다시. 뭐 비가라. 조금 고객상 少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이거의 수였다면 카도아키 씨처럼 본인이 직접 키운 채소를 직판하는 생산자는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 50명. 이들은 생산자 법인을 만들어 철저히 품질 관리를 하고 생산 품목을 차별화했다. 또 다 키운 채소는 매일 아침 미즈호에 가져다 놓으면 자연히 팔림으로 판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친이 이래로 마이니와 농교를 통해 1번에 다시갔었어요. 소득도 이마 비교해서 売上とか 소득은 ど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 소득은 上がってるな. 今のは? 今 ネギ 高いっても 俺150円 で売ってたけども この 相場で 売ってる. 1年 通して ぐーっと 何人も 無理から 150円. 収入が 安定すると? 安定する. 前はどういうような 仕事が? 前は会社員をしてました. 前は会社員をしてました. 売上は会社員の時よりある?
3발 그라야 합니다. 3발 그라. 미즈호 법인에 소속된 50명의 농부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은 자그마치 6억 엔. 1인당 매출이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 이는 유통 비용 때문인데 똑같은 배추를 생산해도 농부는 판매가의 15%를 미즈호 운영비로 낼 뿐 따로 유통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높은 수익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판매 법인에 가입한 1만 5천 명의 회원 덕분이다. 이들은 별도의 회비까지 내고 먼 길을 달려 미즈호를 찾아온다. 미즈호를 비롯한 직거래 매장이 늘면서 생산자 직거래는 일본 유통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 일본이 1년간 생산하는 채소는 총 2조 엔. 그중 25%에 달하는 5천억 엔이 생산자 직거래로 유통된다. 기존 유통업계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농민들의 생산 방식도 달라졌다.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농사가 가능하다. 매일 배추를 납품하지만 카도아키 씨의 배추밭은 600제곱미터로 크지 않다. 2倍以上 되는데 売れる 파이가 必ず 決まってます から. 근데 例えば 毎日 200, 300 出しても 絶対余っちゃいます から. 판로와 수익을 걱정하는 대신 농사에 집중하면서 카도아키 씨가 기르는 채소의 맛과 품질은 나아졌다. 그리고 그 맛을 찾아 사람들은 다시 미즈호를 찾아갈 것이다. 僕の野菜だったら欲しい、いくら出しても欲しいっていうようなお客さんを見つけるのが味噌のやり方なんですね。自分のファンを作る。韓国の農家の皆さんが共同で直売所を作るべきだと思うけどね。そうすれば、あの、業者が儲けした分が今度は農家の人が儲けるように変わりますから、そうすると農家の人はますます生産に意欲的になるわけよ。そうすれば当然のことですけど、農産物作ることにも一生懸命になるでしょ。 기존의 유통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서울의 한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경기도의 유기농 단지와 연계해 유기농 야채를 직접 판매하고 있다. 여기가 더 싸요. 예, 야채도. 그리고 또 품질이고 맛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생산자를 믿고 조합원도 이제 믿고 음식을 먹고 그분들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된 대로 자기들이 그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일정하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 배추 한 통에 만 얼마씩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항상 일정한 가격. 기존에 회원이 있는 조합이 장소를 제공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채소를 납품해 유통 비용을 줄인 안전한 채소를 공급받는 것이다. 항상 전년도 11월 달쯤 되면 후년 생산 약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소비를 하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간다. 이걸 생산자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같이 힘든 때도 이제 생산자님들은 그 약정한 가격으로 그대로 주시는 거죠. 지금 저희도 이제 김장 예약이 끝난 상태인데 세 포기 묶어서 4,9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무농약 배추가 세 포기에 4,900원.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친환경 유기농 채소들이 생산된 곳은 팔당 유기농 단지. 경기도 팔당댐 인근에 위치한 팔당 유기농 단지는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 하우스 단지로 100여 농가가 함께 모여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채소를 재배해왔다.
생산된 채소는 주로 서울, 경기의 생협을 중심으로 직거래되고 있다. 저런 것도 이제 지렁이 똥인데 비닐에 덮이는 말. 똥이 뭉친 건가요? 지렁이 똥이? 그러죠, 그러죠. 네, 사람하고 똑같이. 이게 바로 이제 땅이 살아있다. 얘가 지렁이 똥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그 방법은 없어요. 퇴비와 쌀결을 묵혀 거름으로 주고 지렁이를 키워 땅을 살리는 유기농 농법은 기존의 농사법과 달라 재배한 채소의 크기도 제각각. 남들과는 다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확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소비자들하고의 직거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가격의 어떤 안정이 보장이 안 되고, 특히나 친환경 농산물로 친환경 농업을 농산물을 이렇게 농업을 지으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조금 이제 뭐 구멍 난 것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락시장 가면은 아예 취급을 안 해줬어요, 예전에. 지금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도 꾸준히 늘었다. 옛날에는 여기도 중간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지에서 들어온 중간상인들이.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마을엔. 중간상이라는 게 없어요. 다 직거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안정되고 농사꾼들 이렇게 사는 수준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한 사람 수입이, 그럼 둘이 농사지면 400만 원, 셋이 농사지면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골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많이 올라왔죠. 빚은 없어요, 이 동네. 들어갔어야 될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채소를 키워 연간 40억 원이 넘던 매출을 올리던 마을에 빈 하우스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이 지역의 하우스들 절반 이상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27m, 여기 안에는 다 하천부지다 이렇게 해서 그냥 27m 이내 지역은 다 지금 하천부지로 잡아들여서 거기 사업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데는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 일부 조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 하우스도 철거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생긴 이 퇴적층이라. 유기농 채소를 생산해내던 하우스들이 사라지고 난 뒤 그 자리는 공원과 자전거 길이 들어선다고 한다. 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아래 저 나무 있는 데까지 거의 여기가 하우스로 다 들어찼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가 철거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공원화 하겠다는 거죠. 다. 상류와 하류를 잇는 자전거 길과 산책로엔 사람들이 붐비고 요트와 조정 등 다양한 수상 레저에 활용됩니다. 2007년도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곳에 왔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탈당 유기농 단지를 방문해 하우스들을 돌아봤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는 농민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아니, 그 직접 대보세요. 그래야지. 이거. 무엇보다도 생산과 소비가 직결되는 그런 단순한 유통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생산을 했어도 제가 못 봤는데, 또 소비자들은 또 아주 비싼 값으로 먹게 되고, 결국은 복잡한 유통 과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우리가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몇십 배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평생을 농부로 살 작정으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확보했지만 이제 그 계획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직거래도 일종의 유통구조잖아요. 유통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칫. 왜 유통구조가 무너지면은 나머지 살아있는 땅도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땅이 아니에요. 다 죽은 땅이지. 도시하고 직거래 안 되면 또 똑같이 옛날처럼 시장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농자에서 본전 절대 안 나오거든요. 다 빚쟁이 되지. 농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지역 팔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넘게 같이 해온 이 도시 소비자들과 어떤 농민들의 어떤 그런 노력들, 같이 상생하고자 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한번 되돌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유기농 단지가 없어지고 그나마 막 싹트고 있던 농민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파탄이 났군요.
유기농 단지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미흡해 보입니다. 네. 현재 팔당 유기농 단지 내에 있는 하우스의 대부분이 수용된 이후 100여 가구 중 20여 가구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남은 농가들도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쫓겨날 위기라 팔당 유기농 단지 농민들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농사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영 PD 수고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번 배춧값 폭등으로 소비자는 고통스러웠고 농민은 허탈해했으며 중간 상인들 몇몇만이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노후한 유통 구조에 있다면 과감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이득을 보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배춧값 폭등 사태를 겪은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생산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한 농민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